204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평론가 곽동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곽동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주 또 귀한 여론조사 분석을 해갖고 오신 휴머니 데이터 이은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데이터가 미래다.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구독자 네. 좀 많이 늘었어요? 아, 제가 그동안 좀 이제 좀안 컨텐츠를 했어요? 안 올려가지고. 실방도 안, 네, 생방송도 이제 안 했어요?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이 소리 들은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오늘은 이은영 소장님은 부산 선거, 네. 그다음에 서울시장 선거, 네. 대통령 지지율은 제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원래 2시에 방송을 좀 시작하려고 그랬는데요. 준비하느라고 저희가 방송 제목을 조금 바꾸는 바람에 한 10분 늦어졌다. 나중에 보실 때 앞에 뭐 음악이 너무 길어요 그런 댓글들이 보이는데 넘겨보세요. 10분 땡겨봐. 그러면 되잖아. 그걸 뭘 그걸 그렇게 얘기합니까? 네, 어쨌든 네, 오늘 정치 클리핑 204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따가 우리 이은영 소장님이 여론조사 분석 결과가 끝나면 오늘 안진걸 소장님이 이어서 박형준, 아니 MB 국정원 불법 사찰 딱 걸렸어. 그렇게는 제 주제로 교대로 이따가 안진걸 소장님도 방송 지금 대기 중이십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600명 이상 지금 상해를 하고 있어서 설 연휴 여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저기서 또 방역 당국을 또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노정열 선배님이 어제 예상을 했었어요. 확진자가 늘어나면 너무 일찍 풀었다고 GR 할 것이다. 또 안 풀면 소상공인 다 죽는다라고 GR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여기저기서 이제 너무 또 느슨하게 빨리 푼 거 아니냐라고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할 말 없던 것보다 네. 이 코로나 관련돼서 나오는 건 이게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 차단돼서 사실상 집, 회사 혹은 집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갑갑함이, 답답함이 상당히 심해졌고요. 일시에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이걸 통제해 나가고 있고 전 세계 어딜 봐도 이만큼 잘 막은 나라가 없습니다. 인구 대비로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사망자입니다. 확진자 발생도 크긴 하지만 이 확진자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는 건 명절을 감안해 보게 되면 저희는 저 머리털 나고 설 연휴에 열차가 뭐 줄어들었다, 뭐 몰리지 않았다, 안 펴 나오지 않았다 본 게 지금 2년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달라진 환경에 우리가 적응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숫자 늘어난 것보다 한때 그 직전에 200명까지 줄었다가 지금 또 통제되지만 다시 조금씩 줄어가는 단계다. 너무 놀래거나 화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마스크 잘 쓰고 불필요한 데 다니지 않으시고 가급적 직접적인 터치를 안 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안정될 수 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 시청자분들 채팅창에 박용훈이가 죽었다. 네. 코리아나 호텔 사장인 방영훈, 그러니까 네. 한때 가장 많이 사람들이 이름을 알게 됐던 건 부인이 죽기 전에 그렇죠. 그 6개월 동안 갇혀 있었다, 뭐 제실에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화제가 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폐암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폐암 3기이기 때문에 아, 방영훈이가? 예, 결국 어떻게 됐건 그 건강이 안 좋고 영원한 것은 없다, 힘세고 조선일보 회장의 둘째 아들인 거 그렇죠? 외신 네. 사주가 죽었는데 뭐 군대에서 다룰 일이 있을까요? 그 뭐 네. 그냥 그렇구나 하고 있는 네. 건데 죽을 때 이름 남겨야 된다는데 이렇게 안 좋은 걸로 그것도 부인과 관련돼서 했던 거 나온 거 그리고 또 방 씨가 조선일보 계열에서 나왔던 이젠 좀 달라져야 될 때도 이제 끊어내야 되는 3세, 4세들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우리 그 어제 곽동수 선생님 우상호 서울시장 후보님이랑 예비 후보하고, 같이 예. 방송하셨는데 좀 색다랐던 것 같아요. 후보를 몰아붙이는. 그러니까. 예. 우리 이준영 소장님이 아까 보셨는데 느낌이 저는 잠깐 봤어요. 아 잠깐, 그랬어요? 잠깐 보다 잠들었는데 이준영 소장이 어째 관전평 어떠세요? 어제 너무 많이 혼내가지고 잔소리 방송 막 그. 예. 사실은 그 뭔가 잘 안 되면 바꿔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조금씩 달라져야 되고 이제 남은 게 경선까지 네. 고작 열흘입니다. 네. 그러면 뭔가 있는 카드 없는 카드를 다 써야 되는데 사람은 너무 좋고 시장 되면 잘 이어서 할 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누구든 의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전략면에서 봤을 때 뭔가 좀 귀에 쏙 박히고
기억에 남는 단어들을 만들어주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욕은 제가 먹고 영입하려고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말을 그렇게 하는 거고 아니, 도와주시죠 라는 얘기니까 네. 그렇게 보고 아, 근데 우상호 후보 나가면서 귀담아 듣겠다고 아, 어제 좀 우리 시청자들 글을 보니까 좀 잔소리를 많이 하셨다. 네. 네. 잔소리 대마왕이 됐습니다. 덕분에. 예. 그건 그만큼 애정이 있다는 거죠. 그쵸? 네. 무작정 뭐 여기저기 방송 나가시면 서울시장 후보들 나오시면 그냥 그분들 띄워드리려고만 대부분 방송이 이러는데 어제 곽동선 선생님은 좀 질타를 하셨구나. 네, 이렇게 하면 왜 이러면 지금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지니까. 많이 제가 후보를 예전 예비 후보를 해봤었잖아요. 네, 근데 네. 저런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 후보는 진짜 네네 하면서 듣는데 기분 되게 안 좋거든요. 오. 그래서 어저께 아 우상호님이 계속 잘 웃으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어느 끝나고 정도 신경이 안 냈어요. 신경질은 안 냈고요. 중간에 사회자 한번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받아주면서 하는데. 사실 지금은 그 팀 내에서 선거 캠페인 매니저나 이런 것들이 사선 의원이면 아무도 얘기를 못 합니다. 그렇죠. 네. 그냥 의원님 말씀대로 하시죠 하는데 저는 격차가 31대 32 하는 식으로 좀 접전으로 붙어서 둘 다 괜찮다가 되게 되면 제가 뭐라고 안 했을 텐데요. 우상호 후보가 갖고 있는 그 가치에 비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게 너무 작아 보여서 안타까움의 말씀을 좀 드렸는데 혹시라도 불편하셨던 분들 질타도 꽤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근데 어제 시청률은 괜찮았어요? 네, 한 2,000명 넘게 봤어요. 2,700명 정도 네. 했고 제 방을 틀어서 봤었을 때도 한 800명 정도 보셨고요. 합쳐 조회수는 뭐 3-4만 남았으니까 괜찮은 거죠. 대박이네요. 그다음에 그냥 향후 일정은 어떻게 있으세요? 지금 토요일에 그 지금 김진애 의원과 5시에 만나서 얘기를 하기로 했고 다음 주 중에 박영선 후보 쪽에서 시간을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고요. 원래 1위 후보니까 시간을 안 내줄 수도 있을 거다. 이현주도 한번 보시죠. 정말 부산 한번 가야 되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나보고 싶어요. 이은영 소장님 생방송으로 그래서 전 민주당인데 네, 어쨌든 뭐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당내 경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제 제가 보기에는 곽동선 선생님은 격차가 자꾸 벌어지니까 선거 전략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네. 네. 그런 얘기를 애정이 묻어있는 잔소리가 아니었나 좀 생각하는데 후보가 그거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후보의 몫이죠. 네. 오늘 또 재밌는 토론이 준비되고 있어요. 안철수와 금태섭의 채널A 토론이 있다고 하는데 오후 4시에 채널A에서 하죠. 오후 4시에 하는 거예요? 네. 1시간 30분 동안 하는데 저는 안철수 얘기가 더 웃겨요. 금태섭과 토론은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너랑 나랑 급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짜증나는 네? 말투네요. 너랑 나랑 급이 안 맞는데 내가 오늘 토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해줄게. 근데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게 보수의 시각이 나오는 게 제목이 문재인 정부 4년간의 평가와 대안입니다. 아, 서울시장 후보하겠다는 애들이 서울시장으로 하게 되면 걸리니까 그냥 일반 특별 대담처럼 문재인 정부 4년간의 평가와 대안 4년 만에 평가하는 것도 웃기고 그 평가자들이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자격이 될까요? 그나저나 그 자막 치워주세요. 네, 그 뭐로 채널A로 홍보해 줍니까? 볼 필요도 없고요. 그냥 나중에 결과나 뭐 사람들이 써대는 거 그거 보면 되지. 뭐하러 그 종편 그거 이상 안 나올 거예요. 시청률 올려줍니까? 예. 네. 어쨌든 제가 보면 안철수는 토론에 울렁증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저는 딴 거 없습니다. 금태섭이 노리는 것은 인지도예요. 안철수를 이용해서 네. 1대1로 하면 자기의 인지도가 올라가거든요. 급이 올라가니까 안철수는 울렁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것도 금태섭 말 잘하거든요. 네. 나름 변호사 출신이고 맞아요. 나름 김성. 말은 훨씬 안철수에 비해서 훨씬 잘하는 입장이라서 안철수는 금태섭을 그냥 스파링 파트너로 생각하는 거예요. 본선 전에 많은 그 토론을 해야 되니까 금태섭을 통해서 어차피 내가 금태섭은 이기니까 금태섭을 통해서 울렁증을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그렇죠. 금태섭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를 통해서 다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함 그렇게 봐서 좀 그래서 궁금은 해요. 안철수 어떻게 나올지. 뭐 울렁증이 있는데다가 몇 번 실패했고 지금 공개적으로 나오는 거는 한참 됐기 때문에 그리고 늘 누가 써준 것만 읽었지 자기 얘기하는 걸 잘 못해서 아마 완전히 금태섭이
중요한 사실은 그쪽에서는 아무도 토론버그 후보를 뽑는 경우가 없어서 지지율로 따지면 한 7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얼마나 깎아먹을지가 오늘의 관전 포인트인데 저는 보고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잘 알지 않나요? 안철수를? 너무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오늘 준비를 잘할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어떻게 보면 금태섭이 비서실장 역할하면서 그렇죠. 안철수 모셨다가 얘 뭐지? 그러면서 나왔잖아요. 딱 그거예요. 네. 그리고 나오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은 안 돼요라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세 번이나 외쳤죠. 책에도 쓰고. 그때 그 뭐죠? 2012년도에 그 검사 출신 광진구 추미애랑 붙는 늘 정 누군가였고 안철수 사고 정... 했었던 있거든요. 기억이 안 납니다. 차 사고 나고 막 뭐. 그 약간 그 네, 있어요. 그분도 좀 이상한. 그 사람 검사 출신이거든요. 네, 정... 맞아요. 이름 생각이 안 나요. 유열애랑 같이 다니는. 네, 유열애랑 같이 짝지어. 둘이 짝꿍. 네. 거기랑 저랑 같이 한번 방송했었어요. 그래요? 네. 제가 그분을 좀 알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분도 상당히 독특해요. 네, 독특해요. 네.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사람과 같이 뭐 안철수 때문에 둘이 또 싸우고 그랬는데 뭐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선거철이니까 이런 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 정준길이. 아, 정준길. 네, 네. 맞습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요거는 좀 하나 짚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따님 문다혜 씨가 이 곽상도를 상대로 고소를 했는데 곽상도 왜 이럴까요? 이거 인간 이하의 짓거리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문다혜 씨의 아들 특혜 진료를 받았다. 그것도 없는 사실을 거짓, 어린 아이의 진료 기록까지 위조해서 거짓으로 이용해서 그래서 문다혜 씨가 지금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너무한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시작 끝 1년 차부터 계속 물고 늘어졌거든요. 그렇죠. 곽상도 드디어 한번 임자 만나지 않았나. 정권 심판론으로 이거 프레임을 바꾸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정권이 너무 깨끗하니까 네. 니들도 털면 나온다. 친인척 비리. 그리고 얘가 곽상도가 검사 출신이고 민정수석 출신이잖아요. 네네. 나름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검찰발 자료들을 자꾸 이용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누구죠? 그 주성 뭐 하여튼 뭐 흔들었던 애. 그 생활기록 흔들었던 애. 그 법사위. 주호영? 주호영은 원내대표고 그다음에 저기... 이제는 진짜 갑자기 왜들 다들 머리가 좀 네. 오늘 목요일은 오버로드가 걸려 있어서 걔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인간들이나 다 그 검찰발 빨대 꽂아 주성용 네. 맞나요? 주성용 네. 주성용. 네.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 이란의 이유만으로 어떻게 그 의혹은 제기할 수 있지만 그리고 감내해야 되려면 주광덕. 네, 주광덕. 예. 주광덕. 일단 감내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네. 어린 아이의 진료 기록을 거짓으로 이용하는 것은 이거는 반드시 제가 보면 법의 심판을 좀 받아야 될 거라고. 일반인이라고 상상을 해보죠.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에 그 지난해 5월이죠. 그러니까 7개월이 지난 후에 제보를 받았다고 얘기한 건데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부정하게 빠르게 진료 청탁을 했고 진료를 앞당기기를 했다라는 부정행위에 있었다 제보를 했습니다. 곽상도는 대통령의 자제들만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손자 진료를 보기 위해서 서둘리게 만들었다라고 있을 듯하게 의원실 전 보좌관이 병원 관계자를 면담했다고 하지만 일단 병원에서 이런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전직 보좌관 병원 관계자들이 개인의 의료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자료인데 이걸 빼돌려서 얘기했다. 소아 청소년과 외에 다른 과 진료도 받은 걸로 알고 있다는 식으로 추정을 썼는데 일반인들은 이쯤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니까 면책특권이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뭐 자가격리 지침을 어겼다까지 얘기가 나가니까 없는 말을 지어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적시에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처벌 안 받을 겁니다. 수사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로써 문다혜 씨가 지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는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문다혜, 문준영 이 두 사람에 관해선 무슨 곽상도가 자기 먹잇감처럼 노리고 가고 있는데 이게 대구 지역에서 지지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곽상도를 정말 조금이라도 국회의원답게 하려면 이건 이런 짓은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네, 어쨌든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어제 그 MBC 보도를 보셨던 분들은 뉴스데스크에서 이제 MB 정부에 있었던 국정원 불법 사찰 내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국정원에 여러분들 보시면 방첩국에서 특명팀이라는 걸 만들어서 방첩 국정원 특명팀이라는 걸 만들어서 정치인들의 비자금을 뒤진다라고 하면서 이석현 의원의 컴퓨터를 해킹을 해서 들여다보고 이석현 의원뿐만 아니라 한명숙 그다음에 박원순 전 시장님 그다음 고 박원순 시장님 그다음에 이종구 그다음에 홍종욱 그러니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미행 도청 해킹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했는데 이런 정치인들도 이렇게 서슴없이 따르면 일반인들은 그럼요. 그냥 대놓고 했는데 민주당 성향의 기업인들은 일일 보고 이 사람이 오늘 뭐 했다라는 일지를 일일 동향 보고를 작성을 하고 특명팀과 정보 요원들이 이런 이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당연히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이 청와대에 보고가 됐고요. 국정원의 활동 상황이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것은 그 당시에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이가 이 일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주도했다 볼 수 있는 근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박형준은 일개 정무수석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실세였어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 죄송합니다. 예, 이명박 정부의 실세였기 때문에 이런 청와대 보고가 올라오는 것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사실 방송 제목을 MB 정권 국정원 불법 사찰 박형준 발목 잡나 이렇게 저희가 제목을 뽑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이윤영 소장님 네. 지금 부산 네. 부산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네. 얘기 들었고 여론조사 지금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그 TV 토론이 이제 국민의힘 쪽이 시작이 됐는데 완전히 불꽃적 공방이 일어났어요. 부산에서. 개싸움이라고 하죠. 네, 개싸움이 네. 일어나가지고 네. 저도 한번 전편 다 봤거든요. 코멘트 재밌죠. 너무 재밌고요. 네. 이현주 의원이 저렇게 잘 싸웠나 익히 알았지만 진짜 잘 싸운다. 그리고 지금 부산 관련한 조사가 최근에 두 개가 나왔어요. 국제신문 리서치뷰하고 그 4개 여론조사 기관 합동조사인 MBS 지표조사가 나왔는데 네. 정당 지지율은 지금 오늘 나온 MBS 그 엠브레인 조사에서 네. 부산 쪽이 민주당이 30%, 국민의힘이 28%, 2% 포인트 정당 지지도도 앞서 있어요. 네, 앞서 있고. 화면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국제신문하고 리서치뷰에서 그 후보자 조사를 했는데 네. 지금 박형준 이제 전체 후보를 다 이렇게 일렬로 세워놓고 조사한 걸 보면은 지금 박형준, 김영춘 후보가 오차범위 이내에 있거든요. 양자 대결을 김영춘 후보와 박형준, 김영춘 후보와 이현주 후보 했을 때 이현주 때는 이겨요. 그러니까 36.6대 32.7로 김영춘 후보께서 이기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하나 또 이제 문제가 그 부산 같은 경우 가덕도 공항하고 한일 해저 터널 이게 있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한일 해저 터널은 반대가 46.5, 가덕도 신공항은 반대가 22.2예요. 그러니까 가덕도 신공항 찬성이 70%, 10명 중 7명이 지금 굉장히 다 예, 굉장히 다 찬성하고 있고 가덕도 신공항이 선거에 영향이 미치겠냐 있다라는 의견이 58%여서 거의 10명 중 6명은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서 어느 당 후보가 더 찍는 게 도움이 되겠냐. 여당 후보가 일단 잘 모르겠다. 46.4%로 높은데 여당 후보를 찍는 게 이거를 만드는데 이러는데 예, 그래서 31점이 야당 후보가 15.9. 그러니까 예. 그 부산 사람들도 자기가 민주당을 좋아하지 않지만 가덕도는 찬성하는 사람들을 보면 네네. 이거를 진짜 완전 메이드 시키는데 그렇죠. 집권 여당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는 거죠. 네네, 느끼고 네. 있고. 어쨌든 해저 터널은 찬반이 41대 46으로 엇비슷한 반면에. 외구 터널이라고. 예, 네. 가덕도는 찬성이 70%. 그래서 굉장히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실 그 터널도 네. 지네가 부산시장 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것도 네. 말만 지네가 던져놨지. 그것도 정부에서 그것도 다 실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남은 1년 동안 문재인 정부 욕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미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네도 뭔가 던져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TV 토론을 보면은 이현주 후보가 아직은 그 성추행 관련한 건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미 했었어요. 아, 했는데 그때 보니까 청수님 것도 50만이 넘었더라고요. 네, 근데, 벌써 50만 넘었어요? 네. 그거 노트하게.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관심이 많은가 봐요. 그게 노트하게. 아, 밑으로 깔리면은 네. 지금 박형준 후보 지지율이 사실은 한 46% 정도 40대 중반 나왔는데 점점점 이게 예,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예. 더 빠질 겁니다. 네, 왜냐하면 더 빠질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이 MB 정권 불법 사찰 TF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이제 공개하는 방향으로 네. 지금 왜 그런 방지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쵸. 지금 보름 내에 국민의힘당은 후보를 뽑아야 되는데 이 경선을 하는 과정 자체가 토론도 성과가 있긴 하지만 가장 큰 거는 인지도입니다. 근데 긍정적인 뉴스로 괜찮았다 했던 박형준 썰전 이미지를 떨어내고 이제는 밤에도 좀 문제가 있고 MB 때도 좀 그렇긴 했지라는 얘기가 나가게 되면 이게 10%를 깎아먹는다면 지금 이현주 후보의 반전이 나올지도 모르고요. 가장 큰 게 이현주가 얘기했었던 것 중에서 시원하다, 전투적이다라는 모습들이 짤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는 부산을 넘어서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는 쪽이기 때문에 참 부산 시민들도 안 되겠어요.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 맞짱 토론 같이 하더라고요. 네, 마스 돌아가면서 토론. 마스 예, 토론. 다 그렇게 합니다. 예. 네, 마스 토론을 하는데 딴 사람들은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 갖고 싸우는데 둘이 싸운 걸 봤더니요. 이현주와 박형준은 사실상 비방전이었어요. 비방전, 예. 저는 하나 새로 아는 게 그 승마 관련해서 외유 갔다 온 거. 그러니까 보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박형준의 전직 보좌관 개인 비위. 네, 네, 그것도 있고. 갖고 막 싸우는데 이현주도 보좌관 하면 좀 그렇게 깔끔한 건 아니거든요. 다행히도 박형준이 그걸 준비를 못했을 거라고 아니까 그렇죠. 그 자리에서만 공격한다면 된다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박형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네. 자기는 네거티브 선거를 그렇죠. 안 하겠다라는 전략인데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면 네. 왜냐면 그 이현주는 민주당에서도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통제가 안 돼요. 예. 파란 잠바 입고 있는데 어쩔 때는 진짜 더 파란색으로 빛날 때도 있었고 네. 어쩔 때는 보면 제가 왜 민주당이지? 586 엄청 깠잖아요. 네. 그럴 때는 딱 하나. 내가 돋보이고 싶고 내가 돋보이기 네. 위해서는 모두 다 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늘 보면 옛날부터 이현주를 보면요. 파랄 때는 더 파래 네. 보이고 맞아요. 빨갈 때는 누구보다 더 빨개 보이는 그런 사람이고 야, 쟤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인데 고맙게 입당이 됐어요. 국민의힘에. 네. 저는 이현주가 국민의힘에 입당이 안 될까 봐 사실. 그래서 그 네. 들어가려고 개인으로 입당이 안 되니까 당까지 만들어서 그렇죠. 했던 거잖아요. 뭐뭐뭐뭐뭐 4.0 뭐 이래갖고 네. 당대당 통합을 했죠. 아. 심지어.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현주가 활약이 그러니까 안에서 이현주 까고 이현주가 박형준 들이받고 좀 있으면 지금 이현주가 그 이미 그 선거 캠프 부산 시민들에서 정치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네. 박형준 성추문 스캔들 터지면 끝이다라고 공공연하게 말이 돌고 있대요. 그래서 저거를 당연히 민주당도 들고 있지 않겠냐. 어? 네. 근데 그 성추문 스캔들보다 더 큰 게 먼저 순서가 있는 거죠. 네, MB 국정원의 불법 사찰 뭐죠? 그 X파일이 터지면서 네. 박형준 거를 쓱 이거는 전략입니다. 공학적으로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후보 때 하게 되면 만회할 시간이 길어집니다. 후보로 선출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이슈든 터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후보를 바꾸지 못하는 상황에서 바꿔야 된다 말아야 된다 논란 나니까 박형준 건 같은 경우는 2월은 지나야 나올 겁니다. 시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그래갖고 여론조사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고 있죠? 어떤 부산이요? 네. 부산은 지금 그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그 이렇게 일렬로 다 모든 후보를 다 세워놓으면은 그 오차 범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김영춘 후보, 박형준 후보. 근데 이제 그 국민의힘 쪽 전체적인 파일을 보면 아무래도 빨간색을 50, 다 네. 합치면 더 많아요. 50대 한 35, 24, 네. 24를 합치면 한 54로 네네. 나오네요. 네, 50대 나오고 초반 나오고. 50대 나오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30대 중반. 중반 정도. 네, 네. 근데 이제 저건데 저렇게 개싸움하면요 안 찍어요. 그래서 충분히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네, 저렇게 네. 이현주 캠프에서 절대 저기. 박형준 안 밉니다. 그쵸, 그쵸. 저쪽에서.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언론 보도가 우리는 중앙하고 지방하고 완전히 분리가 딱 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방 거에 대한 보도를 중앙에서 잘 안 하는데 이 MB 사찰 문제 같은 경우는 중앙 이슈다 보니까 이제 이게 박형준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나오면 또 인근 지역에 그 지지세가 또 다 결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더 이제 민주당 쪽이 더 힘이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국책 사업 관련한 것도 지금 많이 언론 지형이 기울어져 있는데 여론 지형이
근데 이것까지 합쳐지면은 좀 많이 이제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가덕도 던져갖고 이제 선거 앞두고 나서 막 이제 실질적으로 막 실사단하고 확정됐다 네. 하면요 뒤집어져요. 그렇죠. 이건 다 어쨌든 여당의 힘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예. 이제 부산 후보도 누가 나오든지 당의 당 선거가 돼 버렸지 김영춘이냐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예. 인물보다는 이제 당대당 네. 그렇죠. 그 왜냐하면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느 당에 소속이 그쵸. 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쵸. 그런 거고 서울시장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서울시장은 현재 이제 뭐 지금 저기 구정 연휴 동안 다섯 개 기간 정도 조사가 나왔는데 모두 다 전 모든 조사 1위 설 연휴 네. 기간 네. 중에 네. 1위를 이제 박영선 후보가 달리고 있는데 요것도 이제 양자 대결일 때는 오차 범위 이내로 들어가고요. 아 양자 대결? 예, 3자로 가면은 오차 범위 밖으로 박영선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와요. 근데 지금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봤을 때 박영선 후보가 당 지지율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거든요. 지금 지지율이. 네. 근데 우상호 후보와의 경선에서 그 우상호 후보 측 그 지지세를 완전히 끌어당기지 못하면 이게 조금 위험한 수위의 그 지지율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열린민주당이 박영선 후보의 이제 양자로 갔을 때 열린민주당이 민주당 지지층보다 더 지지가 세요. 그래서 열린민주당이 지금 당세는 좀 약하더라도 그 층을 완전히 흡수해야지 조금 더 이제 격차를 버리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게 단일화가 만약에 저쪽이 될 경우에는 이게 오차범위 이내다 보니까 뒤집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 어떤 모멘텀에 따라서. 그래서 박영선 후보의 과제가 지금 상당히 더 중요해졌다. 민주당 지지층을 더 세게 끌어당겨야 되고 열린민주당까지 다 끌어당기지 않으면 이걸 좀 뛰어넘어서 더 올라가기는 여러 가지 이제 과제들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져서 서울도 네. 돈 풀림은 끝이 안 나요. 그리고 그 정책 20조 풀면요. 예, 그리고 네. 그 부동산 정책이 야권 후보들 토론 보니까 상당히 좀 이해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부동산 정책에 어이가 없었죠. 예, 너무 황당한 부동산 정책 정말 악권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상암동에 100층짜리 랜드마크 짓는다 그래가지고 나경원이요? 네, 오세훈, 나경원 둘이 같이 지금 돈으로 좀 지으라고 돈도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이해가 많이 떨어지고 거의 정부 정책과 똑같은 걸 내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만 떨어지겠습니까? 그쵸? 민족 정신도 떨어지니까 자유대 창설 행사에 거의 처자빠져갖고 가관주의죠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그런 게 잘 그 박영선 후보나 민주당 후보가 잘 이제 리드를 하면은 충분히 여기는 압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지원금이 3월달에 풀리면요, 이거는 이제 손실 보상. 돈 1인당 뭐 500만 원 기준으로 이상 정도 나간다고 네. 하면요. 돈 받으면 마음이 흔들려요. 예. 그게 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층이 먼저 나가는 거죠. 그렇죠. 먼저 네. 나가면서 이제 그 중복 지급인데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랑 전 국민인데 지금 한 발짝 양보해갖고 네, 민주당이 네. 자영업자나 손실보상부터 한다는데 네. 그 규모가 엄청나게 해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할 수 있게끔 기재부와 마찰을 피하면서 정말 진짜 힘들어요 소상공인들. 그렇죠. 저도 소상공인인데. 네, 그것도 그것도 뭐 서울도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서울은 충분히 가능성이 높아요. 네, 훨씬 네. 높습니다 부산. 그러면 저거는 어떻게 되나요? 김진애 의원님은 열린민주당이고 박영선 후보나 우상 후보는 민주당인데 단일화 경선은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죠. 나중에 일단 하는 건가요? 당에서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처음에 그게 논의돼야 될 시기에 정봉주 후보가 처음에 합당 얘기를 꺼내는 네. 바람에 그쪽에 대해서 좀 주춤했고 어찌됐건 지금 박영선, 우상호 두 명이 다 이 범여권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데 동의한 상태고 김진애 의원은 빨리 얘기를 해라. 그렇게 해서 방법을 만들자라고 얘기했고 일단 가시적으로는 3월 7일까지 이내에 경선이 끝나고 서울시장 후보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이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통합룰을 정하고 여론조사가 아마 방식이 될 텐데요. 여론조사 관련돼서 집어넣는 거 반영률 이런 거 집어넣고 그런 거 따지는 과정을 해서 3월 7일 이전까지는 나와야 될 것이 중요한 건 이 경선이 끝나고 나면 예비 후보들끼리 서울시장 선거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게 서로 도와줘야 되는 것까지가 한 프레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엮어가는 과정을 잘 이끌어내야 될 것이고요. 이게 당원 비율이 그 열린민주당이랑 만약에 김진애 후보님이랑 민주당 후보 누군가랑 단일화 경선 방식을 정하는 것도 좀 쉽지는 않겠네요. 워낙 민주당이 등치가 크니까. 근데 일단 그쪽에서는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김진애 의원이 그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지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언제 합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것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선 후보로서 나왔던 사람들은 자신이 열심히 준비했던 공약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어떻게 역할을 하게 하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외로 쉽게
워낙 호탕한 분이니까 서로 합의가 잘 되지 않을까 3석인데도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합치기가 힘든데 10석, 20석이었으면 그냥 끝까지 그냥 가는 거죠. 저쪽도 3석에 안철수 당을 놓고 국민의당을 그러니까. 놓고 3석을 왜라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린 100석이 넘는데 저쪽은 3석인데 우리는 170이 넘는데 참 너그럽습니다 민주당. 그 사이에 좀 스킨십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박영석 후보도. 우상호 좀 가졌잖아요. 근데 아니 이미 발표는 했기 때문인데 네. 그 두 양반들은 원래 스킨십을 잘 안 해도 이 워낙들 잘 알고 있는 쪽이니까. 그러니까 뭐 토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약간 공감대 형성을 해놔야지 나중에 단일화라도 이제 그런 게 좀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토론 좌담 어떤 걸 하게 되면 네. 사실 박영선 후보는 이제 좀 몸을 사릴 겁니다. 공약을 발표하고 하는 게 선거 공약 복잡한 것 같지만 계층별로 전체 뭔가 섹시한 단어들을 몇 개 던지고 그다음에 계층별로 공격하는 공약들을 내놓고 이제 다니는 겁니다. 그럼 지켜야 되는 쪽에서는 굳이 많이 나갈 필요가 없죠. 그렇게 되는데 김진호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치고 올라가는 것만 남았기 때문에 뭐든 다 걸고 넘어지거나 잘못된 걸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까 가만히 있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흠집을 굳이 내지 말자 주의니까요. 저는 그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오히려 1등 전략을 구사하다 보면 약간 사리게 되거든요, 몸을. 그래서 지금 박영선 캠프 약간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너무 이제 1등 전략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유권자들의 마음에 와닿는 게 조금 부족하다. 이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게 좀 걱정이긴 해요. 저는 뭐 김진호 후보님이 본인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열린민주당이 공당이니까 경선 과정에서 본인의 어떤 인지도나 본인의 공약이나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겠죠. 그 거대 정당과 싸워서 자기가 후보가 될 수 있을 근데 선거 때가 되면 다들 그런 생각을 또 하잖아요. 하더라고요. 후보들은 다 해요. 네, 후보들은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고 보통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후보로 나온 사람들은 어느 퍼센트만 길어도 내가 될 수 있어 라는 확신이 있어서 나갑니다. 김진호 의원이 만약에 지금은 조사가 안 이루어지지만 누가 좋을까 하고 1대1로 조사해서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면 완주까지도 할 수 있는 욕심을 내실 수 있다는 점에서 완주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 전에 어떻게든 서로 말씀드리면 합당 문제들을 자꾸 얘기하는데 합당은 지금 합당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제가 보면 시간상으로도 안 됩니다. 그치?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다 생긴 그 열린민주당 세석이 지금은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돼서 계속 법사위나 그 검찰개혁 시즌 2가 끝날 때까지 상반기까지는 이대로 쭉 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과 합당하는 순간 국회 상임위를 조정을 해야 돼요. 야당 몫의 최강욱이 현재 법사위에 있는데 그 자리를 국민의힘이나 다른 정당에게 줄 수밖에 없게 정의당으로 가겠죠 아마 그렇게 되면 더 복잡해서 네, 그렇게 상임위를 조정해야 되니까 일단은 개혁이 먼저이기 때문에 개혁 진행 과정에서는 현재의 스탠스가 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합당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가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최강욱 대표님이 대선 후보로 나오시면 돼요. 대선을 앞두고 멋지게 최강욱 후보님이 열린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오면 자연스럽게 민주당 후보와 경쟁을 하고 거기서 같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갖고 붙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합당을 하면 어느 정도 대선 시즌이기 때문에 개혁보다는 힘이 하나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박영선 후보 캠프 측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를 비전을 열어주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될 텐데 이 월, 수, 요번 주 들어서 본격적으로 서울시장 예비 후보끼리 경선이 된 거기 때문에 아마 주말 지나면서 뭔가 좀 더 윤곽이 나오고 민주당 후보니까 지금 우상호 의원이나 박영선 의원 그 장관이나 두 분 다 열심히 마저 열흘간 더 달려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 자연스럽게 얼마든지 합당 문제는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인위적으로 지금 뭐 이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면 대선판을 키우는데 열린민주당에 합세하면 되는가? 민주당의 다양한 많은 후보들이 참여를 하고 열린민주당에서도 대권 후보가 나오고 범민주주의의 통합적인 대권 이벤트가 되면 자연스럽게 지지층은 합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부산도 해볼 만하다. 네, 박형준 박형준은 가면 갈수록 하루하루가 지금 가시밭길을 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또 MB 국정원 불법 사찰 문제가 터지면
어떤 그 치명타를 입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빠졌네요. 이제 빠졌는데요. 42%인데 4% 포인트 빠진 걸로 나왔는데 MBS 조사가 원래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좀 높았구나 여기가. 그래서 네, 좀 높아가지고 이게 지금 그 사이 얘기 한 달 전 조사할 거예요. 한 달 전이랑 비교를 하는 거라서. 근데 지금 이번에 하락 요인은 제가 볼 때는 그 황희 문체부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구설이랄까요? 그게 서울시장 선거할 때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걸 굉장히 좀 많이 짚더라고요. 그 생활비 60만 원. 그게 좀 영향을. 말한 적도 없는데. 근데 그게 그리고. 네, 아니었는데 그걸 빠르게 반박하지 않았기 네, 빠르게 때문에 안 해서 실제처럼 돼버린 그리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자녀에 대한 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 부분에 여전히 이제 좀 안 좋게 보는 면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이사 공급 대책이 여전히 아직 그 효과 부분에 있어서 신뢰를 못 주고 있는 점, 요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이게 조금 이번에 빠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우리 이윤영 소장님 네. 좋은 여론조사 분석 다음 주에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안진걸 소장님, 박형준 MB 불법 사찰 딱 걸렸어. 예, 오늘 기자회견까지 하시고 오셨습니다. 우리 안진걸 소장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진걸 소장님은 늘 커다란 판. 네, 늘. 야, 아무래도 아, 오늘 나 마실 거 하나 안 주냐. 어? 감사합니다. 됐어요, 됐어요. 예, 안진걸 소장님 들어오시고. 예, 예, 예. 아까 댓글 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것보다 이 KTX 판서부터 여러 가지 있지만 예. MB 국정원 사찰 얘기할 게 많죠? 예, 예, 예. 예. 아주 그냥. 우리 신현수 수석님 관련해서도 소설을 쓰대요 언론들이 그렇죠? 정말 그런 이따가 제가 거죠. 정리를 좀 해줄 거고요. 예. 예, 안진걸 소장님 오늘 특별한 기자회견을 저희가 녹화를 떠갖고 왔고 여러분들 정치 클리핑이 끝나면요 오늘 문성근 선생 오셨어요? 아 문성근 선생 못 오시고 김진애 의원님. 오늘 김진애 의원님. 그 다음에 김윤덕 의원님. 예. 그러니까 각각 18대 의원. 19대 의원들이 계셨어요. 아, 전 의원님이시죠? 예, 아. 지금 이제 김민호 의원, 현 의원이기도 하신데, 예, 예, 예. 그래도 소문 듣고 많은 의원들이 오신 거예요. 강민정 의원님까지. 예. 그러니까 18대 의원을 대표해서 김진호 의원님 오셔서, 그때 당시에 실제로 4대강 반대라든지 난개발 문제 지적했을 때 눈에 가시 없고 사탈을 당했다. 다 공개해라. 김민호 의원님도 19대 때, 18대, 19대 의원들이 다 그런 걱정이 있었다. 그런 이제 증언을 해주셨고요. 이제 강민정 의원님하고 광노현 전 교육감님은 최근 예, 상황들 예, 예. 말씀하셨고. 오늘 그 기자회견 우리가 중계하려고 했던 썸네일 잠깐 좀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어떤 기자회견이었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 그리고 네, 여기 나오네요, 화면에. 국힘당은 이명박근혜 시절 중대한 불법 사찰 범죄 석고 대죄하고 해산하라라는 저기 안진걸 수장님 보이시고 네. 광노현 교육감님 보이시고 강민정 의원님 가운데 보이네요. 그렇죠? 아 저분이 네. 강민정 네. 의원님이세요? 마스크 때문에 잘 모르겠네요. 예, 예, 예. 가운데 네. 맨 가운데가 강민정 의원님. 네네. 열린민주당 교육 전문가. 아 예예. 예. 네 이제 네. 이제 화면 네 우리 안진걸 소장님 오늘 어떤 예. 그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판때기는 또 뭔지 이제 예. 판때기는 좀 보여주세요. 오늘 이제 제가 국정원 사찰 문제 규탄 때 맞는데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랑하고 박수.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고생하시는 우리 안진걸 소장님. 스타트업 TV와 개국본이 있어서 늘 웃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이 판때기들은 민주당 소확행위원회 한번 중간 칭찬해줘야 됩니다. 언론들이 민주당 칭찬 안 하잖아요. 얼마 전에 이례적으로 서울신문에서 민주당 소확행위원회 성과 쏠쏠하다라는 민주당을 칭찬해서 크게 실렸어요. 소확행위원회. 그러니까 도저히 칭찬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에 소확행위원회. 작지만 확실한 행복위원회. 소중하고 확실한 행복위원회 가지고 뭐 이제 지금 현재 국민 생활정책, 민생정책 아이디어 1000개 모으기 캠페인 민주당 홈페이지 가시면 소확행위원회. 배너가 달려 있어요. 이걸 민주당이랑 시민단체 같이 하는 거예요. 정책을 그런 이제 정책들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KTX 마일리지. 이게 올해부터 소멸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1000억 정도가 쌓여있는데 소멸시키지 말고 할인 쿠폰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개총수님이나 곽동쌤이나 저나 우리 PD님들은 KTX 타던 마일리지 쌓인 거 있잖아요. 전 그걸... 비행기 타고 다녀요. 아 그렇군요. 아무튼 그런 항공사 마일리지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그것도 추진할 건데요. 네. 그런 마일리지를 본인이 쓸 때만 쓰게 하면 본인이 여행을 안 가거나 이용을 안 하면 묵히는 거잖아요. 그쵸. 소멸되고. 네. 그게 아니라 할인 쿠폰으로 주는 거 만약 5천 점 남아 있다, 만 점 남았다, 네.
곽동진 선생님한테 할인 쿠폰을 가는 거예요. 네네. 만점이. 그러면 네. 곽동진 선생님이 본인이 이용을 하건 가족을 주건 친구를 주건 누가 예를 들면 개총수님 어디 출장 간다 할 때 딱 보내주는 거죠. 요걸 쓰세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사용도 편하고 서로서로 사이도 좋아지고 소멸되는 거 없고 신용카드 포인트가 1년에 1000억씩 소멸됐잖아요. 네. 그 카운트 인포 앱 때문에 지금 난리 났잖아요. 네. 1500만의 국민들이 지금 2000억 정도를 돌려받았어요. 오늘 시간 몇 분까지 있어요? 또 방송 있잖아요. 이제 3시 10분까지는 해야죠. 그래도. 그러니까 그거 빨리 하고 MB 사철 그거. 요거 그다음에 네. 그래서 또 어디서든 우리 길 가다 보면 화장실이 문이 안 가져갖고 골탕 먹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급할 때. 네. 앞으로는 개방 화장실을 대로변의 건물들이라든지 특히 프랜차이즈 있잖아요. 막 이러면 파리바게트만 해도 3,500개나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네, 롯데 괴로워요. 아주 그냥 겨우겨우 찾아가고 딱 했는데 문 잠가져 있을 때 아니면 비밀번호 눌러야 돼요. 그랬을 때 진짜 괴롭잖아요. 예, 거의 예. 거의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앞 화장실도 하고 왔는데 그렇죠. 문 잠가 있어. 예. 얼마나 야속합니까. 근데 지금은 주유소하고 일부 공공기관이나 주유소만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대기업의 프랜차이즈들, 기업의 프랜차이즈를 또 개방하지 내놓겠다. 이걸 협약을 이끌어냈어요, 처음에. 네. 그 다음에 신용등급 올라가면 금리나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활성화하고 홍보 더 잘해라. 대출금리 인하시킬 수 있는 권리거든요. 네. 그 다음에 코로나19처럼 어려울 때는 원금이나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걸 권리로 인정해달라는 거죠.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채무 조정 요청권인데, 이것도. 내 상황이 어려운 것도 그렇지만, 일단 국가 방역에 따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죠. 어려워지거나 자기 상황이 너무 어려워진 경우 근데 그게 자기가 게을러서 어려워진 경우는 사유가 안 되고 네. 코로나19라든지 무슨 재난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집 식구가 갑자기 뭐 두 분이 큰 병에 걸렸다 그런 건 예를 들면 은행권에서 인정해 줘야 되잖아 인간적으로. 네네.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건 이제 민주당 수학행위원회 보좌진들이 만들어주셨는데요. 굉장히 아무튼 열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통신비 복지 할인이라고 해서 통신 복자린 제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몰라가지고 320만 명이 이용을 못 하는데 광주 광산구, 서울 은평구, 경기도 이런 데에서 전화를 다 해주는 거 공무원들이 일일이. 우리 저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있는 데서. 예예.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거 민주당 좋은 일을 한번 하고 예. 시간이 별로. 자 이제 사찰로 갑시다. 사찰 이거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학행위원회 신동근 위원장과 예. 여러 의원들 칭찬해 주시고요. 이제 오늘 이게 기자회견인데. 예, 지금부터 오늘의 핵심. 정말 아주 분노. 지금부터 이제 분노로 갑니다. 예, 지금부터 핵심입니다. 자,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정말 추악하고 살벌한 민간인 사찰과 네. 그리고 그 사찰만 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공작까지 진행해서. 예를 들면 문성근 씨나 김미아 씨 같은 사람 방송국이나 문화예술에 쫓아내고 밥줄을 끊고 김재동 씨 같은 사람들 또는 강릉 전 교육감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의 뭐 사생활이 여러 가지를 뒤져가지고 교육감을 사퇴시키게 그리고 처벌받게 막 공작을 하고 구단체를 동원해서 막 데모를 시키고 뭐 이런 일들이 원래 일부 알려졌었는데 내 나라 내 파일 이 시민 단체에서 내 나라, 네, 내 나라, 파라이. 내 파일을 내 나라, 내 거 뒤에 네. 조사한 거 내 파일 내 나라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드디어 이분들이 대법 그걸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대법원을 승소한 겁니다. 사실은 이제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하고 오늘 방금 전에 주재했던 신현수 민정수석이 국정기조실장 할 때 그런 분들이 다 공개를 추진했어요. 근데 국정원 안팎에 반대하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소송을 통해서 대법원에 권위 있는 판결이 나오면 공개하겠다라고 이제 전향적으로 이렇게 일부 진전이 된 거죠. 그전에 아예 공개를 안 하다가. 그래서 이번에 공개가 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 뭐 예를 들면 저희 때도 얼마나 살벌한 일이 있었냐면 참여연대하고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 희망제작소 이 네 개 단체가 체육대회를 하려고 장소를 빌렸거든요. 갑자기 장소가 취소가 돼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어떤 기관에서 연락이 와서 압력을 받아서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시민단체 체육대회까지 골탕을 먹이고 괴롭히고 빌려주지 마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08년 촛불집회를 전후해서 이명박과 국정원, 그다음 이명박과 청와대가 짜고 이게 국정원만 불법 사찰한 게 아니고요. 네. 청와대도 직접 국정원에만 맡겨놓으면 다 국정원에 맡겨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명박 정권은 직접 청와대가 나서서 불법 사찰했습니다. 청와대 인정해서 했어요. 그게 불법 민간 사찰이냐 아니에요. 공직윤리 지원관이 그래서 그 유명한 장진수 주무관이 그걸 다 폭로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그 라인들이 박형준 아니 그러니까 박형준하고 그러니까 부산 박형준 말고요. 박형준 이상득 이 라인들이 한 거잖아요. 박형준이가 처음에 MBA 실세였어요. 제일 실세했죠. 예. 그 즈음에서 박형준이도
가담했다는 의혹이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무수석이었으니까. 네. 최소한. 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님 죽게 만들 거거든요. 촛불의 배우라고 몰아가면서. 광우병 터졌을 때. 하고 네.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님에 대한 엄청난 공작도 하고 박원순 제안 문건이라 해가지고요. 그렇죠. 그거는 이미 네. 공개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부 공개가 돼 있었어요. 네. 당시에 2009년 10년도에 국정원 내 양심적 직원들이 이건 너무했대갖고 일부가 그렇죠. 공개가 된 거예요. 심지어 반값 등록금 공작 문건도 있었어요. 이명박 지가 공약해 놓고 학생들이 그거 지켜라고 하니까 그것을 이게 친북 좌파들의 공세다 하면서 본인들의 공약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공작 문건을 4대강 반대 운동하던 분들, 4대강 사업 반대 운동하던 환경단체나 그 진보 교수들에 대해서도 엄청난 사찰과 압박을 했잖아요, 국정원이. 근데 그게 부분적으로 알려진 거예요. 네, 네. 저도 그때 문건을 하나 받았는데, 이제 주요 시사 프로그램 출연하던 사람들, KBS나 MBC, 아마 곽동수 쌤도 잘 아실 텐데, 당시에 이명박 박근혜 때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졌고. 출연자, 네. 그 다음에 진행자, 이런 사람들 중에 진보적인 사람들이 저 하나씩 하나 없어진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김미아 선생님, 김재동 선생님, 우리 문성근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이러면 저 같은 피레미도 좌파 선정꾼 앉은 걸, 악담 수준의 토론 앉은 걸, 맹목적 반정부 토론 앉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문건에 제 이름이 몇 번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면 출연자 교체, 진행자 교체, 그것도 안 되면 프로그램 폐지를 추진한다고 돼 있어요. 네네. 결국 그러다 폐지된 거예요. 그렇게 폐지된 프로도 있는 거고요. 이런 짓을 했어요. 근데 이게 부분적으로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박지원 국정원에 저희가 이걸 전면적으로 공개해라. 박지원 원장은 법이 있어야만 법을 특별법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건데 저희는 특별법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지만 법 전에 이미 다 지금 국정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일면 시사타파 TV도 혹시 사찰할 수도 있거든요. 아프리카 TV를 사찰하면서 당시 아프리카 TV에서 가장 잘 나가던 방송이 몇 개 있었어요. 망치부인하고 시사타파 TV고 저도 종종 출연하는 방송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면 제가 이건 틀림없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분명히 이명박 국정원이라면 시사타파 TV, 망치부인 TV, 뭐 아프리카 TV 여기 이상하다. 뭐 문용식 선생도 연루되고 있었을 옛날에 그렇죠? 사장이 문용식 대표가 있었잖아요. 그만큼 저는 털어도 그렇지 안 나와서 공개가 안 된 거지 만약에 뭔 문제 있었으면 아프리카 TV 진보 진행자 뭐 문제로 나왔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문서가 있을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스타트업 TV의 진행자는 누구이고 이놈은 뭐 하는 놈이 해가지고 리스트들이 있어요. 네, 아프리카 TV에서 정치 방송하는 그러니까요. 사람 그 당시에 몇 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잡혀 있고 그래서 이걸 여러분 공개시켜서 다시는 이런지 못하게 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런 추악한 범죄 비열한 범죄 한자들을 다시 누군지 밝혀내서 혹시 지금도 호의호식하고 있거나 떵떵거리는 놈들 있으면 뭐라 해야지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걸 저 국민의힘이 저는 석고대죄야 될 이게 국민의힘 정권 시절에 발생한 일이잖아요. 국진당 정권 시절 석고대죄 못할 판에 오히려 보궐선거를 앞둔 정치공작이라 목소리를 높이는데 오늘 광노현 전 교육감이 오셔갖고 아주 세기를 박았어요. 오. 아니 우리가 이 운동을 시작한 지 지금 4년이 되었고 2016년 17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정보기관 청구했는데 국정원이 공개 안 해가지고 소송해서 겨우 대법까지 다 승소해갖고 최근에 대법이 승소했으니까 지금 이제 달라고 그러지 그럼 대법 승소했는데 또 1년이고 2년이고 지나고 그럼 또 내년에 또 대선이 있으니까 정치 공개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후년 또 있으면 지방선거 있고 곧 있으면 총선 있고 그 논리대로라면 4차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고 이 국정원 민간 불법 사찰 영원히 지급도 안 되고 공개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짓이다라고 저도 반박을 했고요. 저는 국민의힘당 수뇌부라든지 당시 연루됐던 사람들은 정치공작이라고 적반하장 뻔뻔한 짓을 할 것이 아니라 광화문 앞에 가서 석고대죄를 해야 되고 해산해야 될 놈들입니다. 확실하게 나왔던 게 언론에서나 이렇게 저렇게 보면서 있던 사람들을 회유하려고 네. 이명박 대통령의 프레지던셜 이미지 커미티 PIC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미지를 반전시키기 위해서인데 그 PIC에 올라있는 사람들이 죄다 진보 지지자들이었어요. 그들 중에 회유해서 이명박과 청와대에서 사진 같이 찍고 밥 먹고 금일봉 받으면서 전향할래라고 유혹하던 사건이 있었죠. 그런 공작까지 있었군요. 예, 거기에 명단이 수탁이 올라가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제 이름이 거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그때 한참 종편에 나가고 있었던 쪽이니까 그래서 거절하고 났더니 막 청와대에서 연락이 옵니다. 왜 안 왔냐? VIP가 나오셔갖고 직접 찾았었다라고 하는 거. 그 이유가 공작을 여러 가지로 압박을 하던가 회유를 하던가 아니면은 뭔가 다른 걸 찾아내던가 이런 거를 공통적으로 돌리면서 블랙리스트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절대 안을. 안진걸 소장님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그 당시에 가장 상징적인 이 매달려 끌려가던 사진. 거리에서 지금은 마이크 잡고 계신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는 안진걸 소장은 맨날 애들에게 네 명에게 달려나가는 모습만 보였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놈들의 시위 현장에서 있었던 걸 봤으니까 처리하고 싶었던 거죠. 예. 그리고 방송에서도 없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시기를 살아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리고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인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헤드라인에 MB 정부나 MB 국정원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냥 마치 지금의 국정원이라는 예, 것처럼 꾸미고 문제입니다. 있고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마치 환경부에서 있었던 체크리스트, 일종의 이제 지난 정권 내에서 적폐 세력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뭐 일부 뭐 무리가 있었는지 차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물갈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심지어 그 명단을 블레미치를 만든 것은 김태우라는 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했던 안 좋은 버릇을 하다가 이 정권이 뒤집어 씌운 것인데, 그건 블랙리스트라고 난리를 피우는 자들이, 사실 그건 블랙리스트가 명확히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도요. 근데 진짜 블랙리스트는 이명박 불법 청와대가 나섰던, 직접 나섰던 불법 민간 사찰을 보면 그 리스트에 수천 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정원 리스트에는 지금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은 거로 추정이 됩니다. 국회의원 전원까지 포함돼서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 기후는 박근혜 정권 때까지는 분명히 같이 했을 거거든요. 국정원이나 청와대 그렇군요. 일부나. 실제로 박근혜 정권 청와대에서는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었잖아요. 문체부에서는 블랙리스트 만들고 청와대에서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극우단체들 엄청 도와주고 돈 주고 삼성 돈 주고 안기부 돈 주고 특수활동부 돈 주고 어버이 부대 이게 전부 다 사실로 밝혀진 거잖아요. 맨날 추성, 어디 가서 대보라 치자고. 주옥순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왜 타켓이 이거예요. 뭐 조희연 교육감에 쫓아가라, 박원순한테 쫓아가라, 뭐 예를 들면 스타트업에 쫓아가라 이런 식으로. 저한테 쫓아가는 안 홍삼동 하백 쫓아가라. 저 보면 다 도망가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급조돼서 얘기를 했냐면,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아름다운 가게 앞에 어느 날 구구단체가 와서 막 데모를 하면서 박원순은 물러가라 뭐 반정부 인사 이명박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이분들이 왔죠? 딱 봐도 공장 냄새 안 나요. 국정이 시켰구나라는 느꼈는데, 이 사람들이 박원순이 누군지도 모르고 온 거예요. 지금의 박원순 시장님이 시장까지 하고 유명했지만 당시에는 참여대 사무처장 끝나고 아름다운 가게 상임이사 정도여가지고 모르는 게 꽤 많았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박원순 2년 물러가라 하고 있더라고요. 여성인 줄 알았던 거예요. 또 아름다운 가게니까 재활용 운동이니까 그러니까요. 당연히 어떤 여성이 반정부 인상과 있나 보다 하고, 제가 직접 기억이 나요. 아름다운 가게 앞에서 1호점 앞에서 박원순 2년 물러가라 반정부 인사 빨갱이 2년 물러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알았어요. 아 이거 국정원에 시켰구나. 시위하고 나고 얼마 안 나고 재단이나 뭐 이런 데서 얘기 나왔던 게, 과연 정말 시장님 어떻게 하냐고. 그때는 시장님 아니었지만 예. 이사님 남녀 구분도 아직 인지도도 높이셔야겠다. 그러니까 인지도가 그때 이렇게 떨어지냐고 그럴 정도로 황당한 있었는데. 더 웃긴 건 옛날에 그 불법 그 국정 역사 교과서 TF 할 때 김태년이 뭐 욕을 막 하다가 김태년이 나왔거든요. 몰라요 얼굴을. 지네가 상상했던 김태년은 네, 여자일 수도 있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는데 이만한 김태년이 지네가 막 김태년 불법으로 뭐 감금하는 지금 뭐 역사학자들 풀어줘라 막 민주당을 욕하거든요. 밖에서 추선회가 동원해가지고 네. 근데 저쪽에서 내가 김태년 의원이 걸어 나와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따라가서 정말, 인터뷰를 했던 적이 정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아니라 돈과 권력으로 화이트리스트 구단체를 동원하니까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한 것인데, 정말 저는 국정 관련해서 특별법도 좋고 박근혜 이명박 시절에 있었던 정말 온갖 권력기관과 청와대와 국정원, 기무사, 사이버사령부, 심지어 검찰, 경찰까지 동원해서 저질렀던 온갖 추악한 불법사찰, 간첩조작, 그다음에 정치공작은 지금이라도 다 밝혀져야 된다. 좋다. 특별법 만들자. 다만 박지원 원장님은 특별법 전에라도, 예를 들면 곽동수 파일이 있으면 공개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그 본인만 받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예를 들면 본인이 공개하기 좀 껄쩍스러운 내용이 있다. 제가 안 진 걸 제가 받은 그건 저도 공개하기 싫잖아요. 뭐 그런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인 내용이 있었다. 근데 저도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실제 제가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아는 국정원 직원들한테도 아주 옛날부터 알았다. 파일이 수북하게 있는 것 같아. 조심해. 이런 이제 웃으면서. 그때는 그렇게 살짝 흘리고 다가와서 국정원 네. 직원들이 아는 척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위축시키려던 걸 많이 그렇죠. 했죠. 위축시키기도 했는데, 이제 저랑은 이제 조금 진짜 친했던 분 중에 이제 조금 그래도 양심적인 분은 파일이 있는 것 같다고 걱정된다고 이렇게
귀뜸해주고 가신 분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 막 민중총궐기하고 물대포 예, 날아다닐 때 예, 예. 국정원 직원들 다 깔려있었어요. 엄청나게 다녔으니까. 몇 놈 잡았었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서야 대법원 판결로 드러난 겁니다. 국진당 여러분. 그럼 정말 양심이 있다면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되지. 이걸 또 정치공작으로 뭐라고 합니까? 무조건 정치공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예. 하고 오셨고 기자회견을 한 몇 분 정도 하신 거예요? 오늘 되게 이제 내용이 네. 사실 이 사찰 피해자들이 정보공개 청구할 때 한 번 기자회견 한 번 했었어요. 네. 근데 그 후로 거의 안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 그 4대강 주기 반대운동 환경단체에서도 오셨고 네. 반값 등록금 투쟁했던 참여연대나 민생단체에서도 오셨고 그분들도 대표적으로 당한 거니까 네. 세상에 네. 공익 캠페인 했다고 간첩으로 몰려서 사찰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오셔갖고 한 10여 분 정도 오셔서 뭐 국회의원님들도 발언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50분 정도 했어요 기자회견을. 그래서 만약에 우리 방송 끝나고 한번 보시면 네, 여러분들 볼만합니다. 이따가 끝나면요 바로 저희가 기자회견 저희가 생방송으로 녹화해 갖고 왔거든요. 저희가 찍어 왔으니까 정치 클리핑 끝나자마자 바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MB 불법 사찰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의 국민의힘 해체 네. 기자회견 이따가 저렇게 보여드릴게요. MB 때 네. 국정원 그 사찰에서 이제 그걸 몇 년간에 겨우 공개하게 만들었더니 DJ 때도 했잖아 문재인 정부 것도 내놔 이런 물타기 이건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이렇게 안 해요 요즘. 노무현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혀 하지 않았고요. DJ 정부 때는 왜 하게 되냐 그건 김영삼 국정원이 그대로 그 버릇이 못된 버릇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전두환 노태우 그래서 DJ가 열받아가지고 아주 다 그 이른바 미림팀인가요? 도청하고 그랬던 팀이 안기반에 일부 있으니까 다 해체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때부터는 사실상 이제 그런 게 없어지고 있었는데 노무현 정부, 아예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국정원장 대통령 직보도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국정원장 대통령 못 만나니까 만달이 난 거예요. 이게 유명한 사례잖아요. 대통령을 일대일로 만나서 고급 정보를 주고 그걸로 자기들 권력 가져가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런 거 다 없애버린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사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에서 이 개혁에 동참해주면서 소극적이라도 이렇게 공개가 되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박지원 예. 원장이 대단한 예. 일을 한 거예요. 신현수 기조실장도 정무수 기조실장 있을 때 그런 깃들을 잡아놨습니다. 그렇죠. 저희 실제 국정원 개혁 예. TF팀으로 신현수 맞습니다. 지금의 민정수석이 들어갔었어요. 그렇죠. 내 나라 내 조남관 뭐, 예. 예. 법무부 차관이라고 하죠. 예. 이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평가하는 걸 들었어요. 회의에서요. 신현수 국정원 기조실장이 큰 역할을 했다. 국정원이 이제 국정원 개혁하고 돌아오신 예, 거예요. 돌아오신 거죠. 그건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하신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기자들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11시 기자회견에. 그러니까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민들도 그렇고 심지어 국민의힘 당을 편을 들어주려고 하는 못된 언론이 보기에도 이건 추악한 범죄거든요. 심지어 방송사하고 언론에도 개입을 했잖아요. 진행자 교체해라 프로그램 폐지해라. 어느 정도 심지어 PD만 사찰할 줄 알았는데 작가까지 사찰해요. 방송국의 비정규직 작가까지. 네. 그 작가 성향까지. 그렇게 네. 해서 전부 다 고사를 시킨 거거든요. 네. 어쨌든 이따가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기자회견으로 보시도록 하고요. 아닌 것을 그냥 빨리 다음 방송 가셔야 돼요. 예. 아닙니다. 또 일이 있어가지고요. 네. 우리 곽동 선생님도 수고하셨고요. 네. 제가 지금부터 네, 두 분 이제 수고했습니다. 이제 또 개인 네. 아니 제가 신현수 개인적으로 좀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분석해 드릴 게 있어서 역시 그 다음에 이따가 가면서 보겠습니다. 예, 방송 저기 뭐죠? 6시 방송도 예고로 해드려야 돼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우리 열일하는 이종훈 청승님한테 우리 동수형 박수 한번 보내주고 갑시다. 네.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두 분 고생하셨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신현수 민정수석 사이를 만료하는 이유에 대해서 중요한 거 제가 심층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대청수 타임.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금부터 신현수 민정수석 조중동이 계속 연일 띄우고 있죠. 청와대의 어떤 박범계와 신현수의 싸움 아니냐. 신현수는 검찰주의자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방해하러 들어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신현수 민정수석 그 밑에 민정비서관 이광철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광철은 누구냐 옛날에 시민사회 시절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조국 장관님과의 굉장한 친분이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광철 비서가 사실 검찰 개혁에 굉장히 적극적이신 분이죠. 그래서 이광철과 신현수가 삐그덕거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결국 조중동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신현수와 박범계가 지금 삐그덕거려서 다시 청와대가 내부 권력 투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신현수가 패싱당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걸 제가 짚어드릴게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여러분들이 막 그래요. 신현수 잘라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왜 신현수 민정수석을 신현수 변호사를 왜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했을까를 생각하셔야죠.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신현수 변호사를 왜 민정수석으로 임명했을까? 그게 가장 핵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제가 여러분들 보면요. 물론 이번에 어떤 검찰 인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법무부와 잘 소통이 안 된 부분은 있어요. 근데 제가 취재를 해보면 정확한 취재를 해봤습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이요. 문재인 대통령과의 엄청난 신뢰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거 들으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이 뭐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사표를 던진 게 아니에요. 사의를 표명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는 방송에서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굉장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안고 국정원 개혁을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국정원 기획조정위원장, 기획위원장인가? 아까 뭐 기조위원장을 하면서 사실상 지금의 국정원의 그 국내 정치 개입을 차단시킨 분이에요. 그런데 왜 여태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번 콜을 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주요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현수 변호사를 여러 자리에 모시려고 했어요. 근데 고사를 합니다. 왜 그랬냐? 이분에게 굉장히 개인적인 아픔이 있어요. 어떤 아픔이 있냐면 이 신현수 변호사님이요.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알기로 4년 전인가 따님이 죽어요. 교통사고로. 따님이 교통사고로 죽는 바람에 이 가족들이 멘붕이 왔었어요. 그래서 한국을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도 그러고 있다가 사고가 나고 나서 이제 한국을 들어왔죠. 한국에 들어왔는데 여러 번 문재인 대통령에게 러브콜이 온 거죠. 그렇죠? 여기 여러 번 문재인 대통령이 러브콜을 했습니다. 했는데 신현수 변호사의 부인께서 엄청난 반대를 한 거예요. 조국 장관님 당하는 것도 보고 거길 왜 들어가려고 하냐. 엄청나게 고사를 했었어요. 엄청난 고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맘 먹고 따님의 그런 아픔도 있고 와이프가 정말로 극구 반대하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를 정말 큰맘 먹고 들어왔어요. 들어와갖고 중간에 일을 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서운함이 있죠. 사람끼리 일하다 보면 여러분들 서운함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민정수석을 지금 쫓아내서 가장 좋아할 사람들은 조중동이고 문재인 최측근들의 반란이다라고 떠들 사람들은 바로 국민의힘이에요. 왜 민주당 지지자들과 대통령 지지자들이 신현수가 검찰개혁을 방해하러 들어왔다? 아니에요. 이분이 검찰 출신이고 검찰에 대한 애정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보십시오. 신현수 민정수석을 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냐? 올해 바로 대선 시즌 아닙니까? 신현수 변호사가 민정수석에 있음으로써 검찰이 대선에 개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검찰이 앞으로 어떤 정치 공작을 기존의 민간 비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을 계속 오다가 직권 말기에 검사장 출신의 가장 믿음직스러운 신현수를 민정수석으로 앉힌 것은 검찰이 지금 하는 짓을 보면 전 산업부 장관 백윤규 정책을 가지고도 구속영장을 치는 걸 보면
분명히 대선 개입을 하기 위해서 뭔가 카드를 갖고 있을 게 검찰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현수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 여태까지 국정 기조와 다르게 절대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에 앉히지 않는다는 그 여태까지 기조를 깨고 집권 말기에는 검찰 출신에 믿을 수 있는 신현수 민정수석을 앉힌 거예요. 왜? 검찰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현수 민정수석이 검찰을 어느 정도 조율을 할 수 있잖아요. 검찰개혁을 여러분들은 방해를 하기로 했다. 검찰개혁 방해하러 문재인 대통령이 뭐하러 임명을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올 대선 시즌이고 검찰이 또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많은 조작된 사건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의 검찰개혁이 완벽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도 신현수 그 민정수석이 검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신현수를 임명한 거예요. 그런 신현수를 사표를 냈다 안 냈다 이거 갖고 검찰개혁의 적폐니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바보 만드는 겁니다. 안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바보입니까? 어? 신현수는 정말 예전부터 믿던 사람이고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분들 속이 상해갖고 그렇게 집안에 우환도 있었고 그러다가 겨우 수락을 해갖고 청와대에 들어왔는데 시작부터 삐그덕거리니까 아 내가 여기 왜 들어왔나 회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서, 즉 청와대 민정수석도 비서입니다. 비서의 사표냐 아니냐를 언론이 떠들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되는 거고 새로운 사람 임명하면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검찰의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갖고 여러분들이 신현수가 배신했네, 신현수가 무슨 검찰개혁의 방해꾼이네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서 바꾸려면 바꾸는 것도 대통령의 마음입니다. 그만큼 사용 씀씀이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집권 말기에 국정원 개혁에 이어서 신현수를 중용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검찰이 어떤 짓을 할지 믿을 수 있나요? 못 믿죠. 단편적인 것만 보고, 그렇죠? 단편적인 것만 보고 사퇴했다는 거 이유만으로 박범계 장관과의 어떤 소통이 안 돼서 신현수가 검찰개혁을 방해했다? 뭘 방해했습니까? 본인이 박범계 장관이 인사를 이번에 윤석열 마음대로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인사를 박범계 장관이 윤석열 측근들을 한 명이라도 승진시켰다 그러면 박범계 적폐라고 할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신현수 민정수석, 즉 검찰 비검찰 출신을 등용을 하다가 이번에 검사장 출신의 신현수는 누구보다도 신뢰가 있는 분이고요. 반드시 이분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잡기 위해서 사의를 만류하는 거예요. 신현수가 민정수석에 앉아있는 자체만으로도 검찰이 딴 생각을 못합니다. 이름으로써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해봐요.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검찰도 앞으로 무조건 고개를 숙이는 민정수석이 아닌 검찰과 대화가 될 수 있는 역시 검찰은 검찰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그런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본인의 민정수석이 되자마자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의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신현수가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신현수나 박범계나 똑같은 인간이다라고 하면서 검찰에 불신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검찰이 마음에 들지 않는 고위급 인사가 일어난 다음에 신현수가 사표를 낼 경우에는 그래도 앞으로 민정수석을 계속할 경우에는 신현수의 말이 검찰에 먹힌다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신현수 민정수석이 가만히 있었을 경우에 신현수나 박범계나 그냥 문재인 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뭔가 검찰과 법무부의 중재 역할을 하려고 그러다가 자기 본인의 마음대로 안 됐다는 의사를 검찰을 향해서도 어필이 될 수 있는 거고 법무부를 향해서도 어필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신현수 민정수석이 돌아와서 앞으로 검찰이 정부를 향한 정치적인 수사를 하거나 그럴 때 말빨이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조중동 프레임에 빨려 들어가 갖고 신현수가 배신했네, 신현수가 검찰을 방해하네.
그건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신현수 민정수석을 신뢰하고 왜 임명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집권 말기 그리고 올해 있을 올 연말부터 이제 대선 분위기가 났을 때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다 이유 있는 포석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중요한 얘기는 딴 데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오늘은 시간을 좀 빼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이 신현수 민정수석을 사의를 했나 좀 들어보실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시죠?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조중동을 믿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조중동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막도 있다. 슬픈 사연도 있고 지켜보셔라. 알겠죠? 반드시 지금 이틀간 휴가를 냈어요. 이틀간 휴가를 내고 대통령이 계속 잡는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대통령이 이렇게 사의를 말리고 그러는 사람은 대통령이 그만큼 신뢰가 간다는 사람이잖아요. 대통령에게만 신뢰가 가면 여러분들 검찰개혁을 마지막 완성하기 힘들잖아요. 어느 정도 검찰에서도 신현수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이가 싸울 때 청와대가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과 붙었을 때 청와대가 그 어디에도 모습이 보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박범계 장관과 윤석열이가 붙었을 때 신현수 민정수석이 적극적으로 지휘해서 지원사격을 할 경우에는 윤석열은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고 결국은 검찰개혁을 민주당이 원하는 검찰개혁 시즌2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할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모든 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적폐고 그러면요. 우리 대통령 바보 만드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임명을 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지금의 이 시작이 좀 삐그덕거리는 것 같지만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개청소 브리핑 예,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잠시 후 6시에는 우리 또 전용 박사님의 국정원 MB 불법 사찰에 관해서 저희가 또 역사학자에게 듣는 내용을 좀 들어볼 것이고요. 밤 10시에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중요한 얘기들 제가 하나 쫙 정리해갖고 취재하고 했던 것들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녁 10시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어디 가갖고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최측근들인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식구들이에요. 식구.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믿고 지지해줘야죠. 사람이 살다 보면 서운해갖고 그런 집안에 우환이 있었는데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청와대에 들어왔는데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와이프의 반대도 있고. 그러다가 사의를 표면 그만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죠. 그건 대통령이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만두든 계속 데리고 가든 그건 대통령의 몫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신현수가 무슨 검찰개혁을 방해하러 들어왔다. 그건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예, 이따가 6시에 뵙고 오늘 저녁 10시에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해가 잘 되시죠? 예, 고맙습니다.